뻥뻥뻥뻥 차차 나아지기 바래 차차 나아지기 바래 그날을 회상할 때면 커피를 부어 커피가 많이 나갔어 디저트는 안 먹었지 오, 오늘 우리가 리뷰한 아이템 바로 투썸플레이스 케이크 어쨌든 투썸플레이스가 사실 우리나라 그 커피 브랜드 중에서 입지가 좀 탄탄한 브랜드 아닙니까? 근데 이 브랜드가 커피만큼 또 유명한 게 있어요. 네. 바로 투썸플레이스의 디저트, 케이크류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 참고로 그 투썸플레이스가 외국인 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는 오. 카페 이름이 쓰리 오늘 투표는 1,200명이 참가해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투표는 지금 탑3 투표에 굉장히 특이한 게 우리가 탑3 투표를 올리면은 알바생분들, 그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투표를 그거 너무 좋다, 그거 네. 너무 좋다. 참가해 주시면서 오늘 거는 특이하게 투썸플레이스의 매니저분들도 많이 와! 그래서 영상만 보고 나가지 마시고 밑에 댓글 같은 거 꼭 읽어보시면은 다양한 조합들이 있고요. 혹시나 꿀조합 알고 계신다 그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투썸플레이스 케이크 탑3 3위부터 고고씽씽! 케이크 예쁘네. 케이크 예쁘기도 하고 근데 솔직히 조금 아쉬움을 뭐 먹기 전에 하나만 표현해도 되나요? 딸기가 조금 싱싱하지 않아요. 그 말은 즉 이게 조금 더 상온에 오랫동안 보관됐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딸기가 나오지 않는 철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베이커리를 배웠지만 여기 옆에 있는 그 반짝이는 게 뭔지 알아요? 이게 설탕. 코팅이에요. 코팅. 설탕. 그러니까 코팅을 해주는 거라. 설탕 코팅. 딸기 때문에 싸움 많이 해야겠다. 와 이거 국자리 이거 퍼먹어야 진짜 안 어울린다. 케이크 ASMR이 네. 소리가 안 나잖아요. 네. 그게 특징이죠. 땅. ASMR 때 소리가 안 나는 게 특징이에요. 생각보다 되게 크림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렇게 크게 먹는 게 많이 없는데 달죠? 달콤하죠? 이거 제이크가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거고 초코랑 딸기는 이거는 떨어질 수 없는 조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초코볼을 지금 한두 개씩 씹혀요. 아 그래요? 조그만 초코볼을 씹히긴 하는데 그러네! 이 초코볼이 너무 과했다면 맛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한두 번씩 그냥 재미삼아 나오면서 크런치함도 주고 그 크런치함 속에 달콤함도 동시에 주기 때문에 조합이 굉장히 좋았다. 이걸 안 먹으면 투썸은 의미가 없다. 투썸 하면 스트로베리 초콜릿 생크림이죠. 정말 투썸 먹고 스트로베리 초콜릿 알바피셜. 알바피셜이면 알바피셜. 이거는 와. 알바피셜은 이거 약간 신뢰감이 있어. 이거 고급 정보 알바피셜. IP 좋아. IP 좋아. 일단 가격은 네. 비싸. 아 근데 솔직히 비싼 거 예상을 하고 있어요. 6,300원. 가격을 내려서 좀 더 대중화시키고 고급적인 맛을 선사해야지 고가 전략은 별로 옳지 않아요. 반성하라는 의미로 이번 거만 제가 너무 좋아해서 호드립니다. 호. 자 여자친구랑 갔다 커피를 아메리카노 조합으로 간다 시킵니다. 갔는데 커피를 좀 고가로 시킨다 안 시킵니다. 조건부 불호 조불. 조불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2위로 넘어가볼까요? 자 아스카포네 치즈와 진한 에스프레소 시럽으로 샌드된 촉촉한 시트 위에 순도 높은 말로나 파우더를 올린 이탈리아 대서부스 케이크. 근데 진짜 발은 진짜 구리다. 아! 근데 전 약간 냉동처럼 된 티라미슈를 조금 더 선호하긴 한데 피쿡의 티라미슈 이마트 노브랜드 티라미슈도 굉장히 맛있다는 거 참고하세요. 저렴해요. 광고가 아니라 증거죠. 다른 브랜드 언급? 알토란색 요청사항에 티라미수 들숨으로 먹어달라는 적이 있었거든요. 기도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위에 있는 가루 때문에 살에 한번 걸리면 그날 데이트고 나버리고 다 끝나. 여자친구 얼굴에 티라미수 토하거든. 난 운전했다. 아 진짜 더럽게 먹는다. 저는 그냥 부드러운 걸 좋아하거든요. 되게 부드럽잖아요. 녹아도 맛있고 얼려도 맛있는데 약간 살얼었을 때 중간에 있는 크림들이 아이스크림 먹듯이 약간 씹히는 맛이 있어서 얘는 참고로 203명 약 20%가 뽑아주신 거예요. 1위가 도대체 뭘까? 그럼 너무 궁금한데? 자 그럼 투표 1위 한번 보겠습니다. 전직 투썸 매니저로서 가성비 가격 스테디 셀럽을 증명함. 이 업계 종사자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가주신 거 너무 좋다. 이거 CJ가 알바생 풀었나? 그럴 수도 있어. 뭐 또 하실 의견 있나요? 없으면 가격 한번 들어볼까요? 5,900원. 그렇게 올랐어? 하긴 내가 이걸 옛날에 먹었던 게 수년 전이라서
3,000대나 4,000원대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호! 가격 상관없이? 비싸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유일하게 제가 정말 좋아하고 즐겨 먹는 케이크가 티라미슈예요. 정말 부끄럽지만 제가 과거에 랩 가사를 썼었는데 제목이 티라미슈였어요. 진짜 부끄럽다. 티 I'm a wanna be your tea 뭐 이런 저도 호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어떤 커피랑도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네. 호 하고 1위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 뽀뽀 대신 보너스 바 뽀뽀 대신 보너스 빠른 이거 순위권에 없나? 말이 되나? 이거 알아요? 당연하지! 이거 16명이... 이거 나 이거 기프티콘 받을 때마다 사 먹는 건데? 투썸 알바생입니다. 절 믿어주세요. 저 그레이로 존맛인데 아무도 몰라서 서운해요. 이번 기회로 알려줘서 어느 투썸에서 팔았으면 좋겠다. 안 파는 곳도 있구나, 케이크가. 이거 양재동 투썸에 팔아. 제가 이거 얼마 전에 먹었어요. 맛있었나? 맛있는데? 이 조합 괜찮잖아. 치즈케이크와 약간 호불호 있을 수도 있을 스타일인데 맛있어요. 저는 처음에 여기에 막 이런 게 올려져 있어서 초코맛이 되게 많이 날 줄 알았거든요. 얘는 다 데코고 식감이고 치즈가 진짜 맛있네. 오레오의 식감을 조금이라도 넣었으면 괜찮지 않을까. 오레오 식감 좀 바삭함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의 좀 크런치함이 있고 그리고 약간 씹히는 맛이 있었는데 약간 좀 아쉽긴 해요. 왜냐면 치즈케이크 전반적으로 약간 꾸덕하면서도 부드럽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레오를 일반적으로 상상하고 생각하는 거는 눅눅함보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오레오도 어떻게 보면 진짜 오레오 과자를 반틈 해놨는데도 뭐 굉장히 눅눅했잖아요. 그 점이 보완이 되지 않으면 메뉴에서 과감하게 빼세요. 그렇죠. 실제로 여기 홈페이지에도 겉은 블랙 초코 크런치로 커버되고 안은 화이트 그리에르 치즈 무스와 시트로 구성된 반전 무스 케이크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먹어보면 이게 되게 눅눅해요. 저희가 포장해서 가져오기도 했지만 의도된 그런 어떤 식감이 표현이 안 된 거야. 너무 맛있는데 많이 아쉬워. 가격이 얼마인가요? 6,200원. 9로 하겠습니다. 비싸긴 하네요. 아까 케이크보다 지금 삼각형이라서 좀 더 작은 것 같기도 하고. 저는 호호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초코보다는 약간 이런 치즈케이크를 좀 더 좋아해가지고.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대망의 1위를 향해서 우리 싱어송라이터 JK씨와 한 발을 내딛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1, 2, 3 to the 4 원 가지 말고 투썸 가지 1, 2, 3 to the 4 해가 지고 투썸 가지 아! 내 아까 전에 그거 먹은 거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거였어 그게 다른 말 나 그거 불호 했지? 불호 하겠습니다 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이거야 아니 어떻게 그걸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아니 비슷하게 생겼잖아 이거 나 이거 호! 아 이거 그거 맛있어요? 이거 개맛있어 아이스박스가 너무 인기가 많아져서 뚜레쥬레에서 오히려 역수입하죠 투썸을 통해 가져왔고 아이스박스를 따라한 메뉴도 많이 나왔다 아이스박스! 얼음박스가 아니라 쿠키와 크림을 층층이 쌓아올리는 케이크의 한 종류 오. 얘도 오레오 눅눅하겠죠? 확실히 이거는 씹는 식감이 너무 좋아 아 나 이거 너무 좋다 이건 너무 좋다 어 난 느끼한데? 지랄났다 달콤하면서 우유 크림의 느끼함이 좀 들어있어 그렇지 않아요? 나만 그래요? 아님 처먹어놨죠? 내 캐릭터 간식 하지 말라고 바른 말 지금 검은색이 빵이에요 빵이고 나머지는 지금 크림이에요 사실 다른 케이크들은 빵이 주고 크림을 사이사이에 조금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넣었는데 얘는 크림 사이에 빵을 넣었어 그러다 보니까 식감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중간중간에 있는 이제 빵 재질들이 약간 쫄깃한 식감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그냥 부드러운 무스 형태의 케이크를 그냥 크림처럼 먹는 것보다도 약간의 식감도 유지가 되고 그리고 엄청 달지가 않아요 적당히 달아서 저는 오히려 커피가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특별히 이게 느끼한데 땡기는 버무빠 일수 같은 맛 오 예 아메리카노랑 찰떡궁합 전 투썸 알바생 피셔 근데 전 EX 근무자들이 많이 오네요 얼마예요? 티라미스랑 똑같이 5,500원 전체적으로 투썸 플레이스가 좀 케이크가 조금 비싼 편이다 아니 호불호 하고 갑시다 너무 맛있고 1위이지만 대기업인 만큼 훨씬 더 도매가가 쌀 거예요 가격을 좀 내려주세요 자영업자들은 가격이 비싸요 아니 호불호 하라고
심심할 때 그냥 차갑게 해서 먹으면 너무 맛있지 않을까 해서 호! 저도 일단은 호!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퀄리티에 비해서 굉장히 가격이 그나마 이제 투썸플리스 중에서 좀 저렴하다 생각을 해요. 물론 전체적으로 가격이 높아가지고 제가 조금 그 부분에 불만이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맛도 굉장히 뛰어나고 다른 이때까지 뭐 3위, 2위 보너스까지 먹었던 케이크보다 좀 독보적인 맛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도 호!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할까요? 요즘 투썸플레이스 기프티콘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생일이라고 투썸플레이스 기프티콘을 많이 주셨는데 맛은 되게 있고 근데 약간 좀 익스펜시브하다만 조금 정정되면 좀 맞아요. 사실 그 파리바게트나 제과점에서 케이크 먹던 느낌이랑 또 다르게 뭔가 진짜 굉장히 맛있는 디저트를 먹는 느낌이라서 좋았고 저희 탑3 투표는 유튜브 TMBrothers 커뮤니티 탭에서 매주 항상 진행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들려가지고 원하시는 투표 꼭 해주시면 고맙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구독 버튼 누르세요. 구독 버튼 누르셨다면 이게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알림 버튼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을 기다리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댓글은 더민거 아시죠? JK 귀여워 범 사랑해. 제가 이번 투표를 하면서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탑3 관련 의견을 많이 받았어요. 받았죠.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범 알몸에 앞치마 해달라고 하신 분들 71명이 있고요. JK 노래 시켜달라는 사람이 25명이 있고요. 그리고 JK 오빠 케이크랑 오이고추랑 같이 먹어주세요. 오빠의 시그니처니까요. 케이크랑 오이고추가 지금 인트로 할 때 두 분 안으면서 시작해주세요. 네, 탑3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 있는 거 중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한번 알몸을 한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